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읽기 279일째이고요.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바냐셔를 새로운 책을 읽습니다. 네, 정말 소선지자서 중에 또 스바냐서가 있는데요. 오늘 1, 2, 3장 읽습니다. 스바냐서는 전체가 1, 2, 3장으로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그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의 상황을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주전 640년에서 622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요엘과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말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이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고 또 정말 의롭게 산 사람에게는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바냐 3장 17절은 제가 즐겨 찬양하는 노래 그 가사가 스바냐 3장 17절이 있는데요. 제가 피아노도 이 찬양으로 제가 많이 치고 노래도 많이 부르는 건데 마침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 저는 맨날 나의 가운데 계시니 하거든요.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이건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읽던 그 즐겨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로 된 그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죠.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더욱더 은혜가 되고 막 정말 찬양이 이렇게 막 저절로 나오는데요.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을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어가지고 오늘 스바냐 읽는 말씀이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말씀 읽기 전에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스바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유다와 그 이웃나라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고 심판이 올 그 주님의 날을 메시지로 전했던 그 아버지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경고할 말씀은 어떤 건지 더 깊이 새기며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스바냐 1, 2, 3장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더해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입니다.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의 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과 물 가르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분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이 받을 벌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애그로는 뽑히리라.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3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기뻐하며 부를 노래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또 스바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정말 주님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정말 주의 백성답게 잘 산 사람 그 의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메시지가 또한 같이 이어짐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은 또 학계 말씀을 읽습니다. 학계는 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또 내일 저희가 학계 말씀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매일매일 함께 말씀 읽으면서 또 새로운 날을 또 이렇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학계 말씀 읽으면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